내일이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은 평화의 물길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드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특별수행단도 동행하게 됩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고 민족 공동 번영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 만남에 국회만 반쪽 참여하게 된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평양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도 언제까지 평화의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북 동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 성장론이란 성장 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면서 자율과 공정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9월 초에는 출산주도 성장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성장론입니다. 그러나 국민성장론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표만 바꾼 것입니다. 친대기업 정책과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권이 이야기했던 시장 자율은 결국 대기업의 특혜였습니다. 4대강 공사로 토목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줬고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이권과 규제를 맞바꿨습니다. 공정배분은 지난 정부의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다가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만 키워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9.5%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은 8.8%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주도 성장 정책도 고용 없는 성장만 나왔습니다. 작년에 57개 재벌 대기업 집단의 영업이익은 55% 늘었는데 고용은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름만 바꾼 국민성장론은 또다시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만을 키울 것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균형감 있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